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건가? 치수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? 궁금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또는 옵셋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. 자,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부분인데요. 자, 우선은 우리가 예전에 그려놨던 이 파일을 같이 띄우고 이 상태에서 오늘 이제 우측면도 맞아 그릴 거고요. 그리고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하고 엔터를 치시면 리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객체, 지금 제가 원을 선택했잖아요. 그쵸? 선택한 객체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. 지금 내가 선택한 건 서클이고 레이어가 뭐고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절대 좌표 수치 값까지 나와 있고 레디우스 반지름이 10이다 다 나와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부 보여주는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. 다시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라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선택을 하고 엔터 치시면 지금 선택한 건 라인이고 그 다음에 모델이고 그리고 랭스 길이 값은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? 각도 값에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. 자, 각도 값이 160도다. 자, 이것만 뭐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. 아까 160도로 계산을 해서 그렸으니까 맞겠죠. 자 이 상태에서 자 리스트 들어가셔서 다시 이 라인의 객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선택을 하고 엔터 쳤더니 요번에는 자 내가 선택한 객체가 라인이고 히든이고 마찬가지 선택한 객체의 랭스 길이 값이 얼마다 자 각도가 얼마다 라는 게 다 보일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선택한 객체의 모든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리스트고요. 자 그 다음에 디스트라는 것은 거리를 재주는 거예요. 쉽게 여러분이 자로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몰라요. 거리가 한번 재보고 싶어요. 당연히 선을 따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값이 나오진 않겠지요. 그래서 디스트에 들어가서 first point와 second point를 end-end 점을 찍어주시면 밑에 distance에서 거리값이 나옵니다. 보이시죠? 다시요. 나는 자 디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값을 알고자 한다. 클릭을 했더니 24라고 나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스트라는 건 선택한 객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입니다. 자 이번엔 ID라는 것은 자 내가 점을 찍으면 찍어준 점의 절대좌표 수치를 읽어주는 거고요. 자 그 다음에 에어리어 면적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보면 자 에어리어 들어가서 면적값을 계산하는 건데요. 자 우선은 first corner point라고 해서 이 사각형의 면적값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포인트를 순서대로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면적값이 나오고 둘레의 길이값이 나옵니다. 자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도 자 명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, 두 번째 점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라고 다 찍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값이 역시나 나옵니다. 자 해서 에어리어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면적 구하고자 할 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이번에는요. 자 우측 도면을 마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 정면을 먼저 따야 되잖아요. 그죠? 정면을 보고 이 부분을 따야 되니까 한번 저도 따보겠습니다. 자 엔드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. 자 여기 끝점도 따보고요. 자 우선 틀은 만들어놔야 되니까 트림에 들어가서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선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겠어요?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 그럼 100이니까 옵셋에 들어가서 102라고 하시고 옵셋을 102만큼 주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
자, 확인이 됐고요. 자, 이제는 라인을 한번 따보면, 자, 우선 큰 것부터 따볼까요? 이 부분. 그죠? 이 부분을 땄고요. 자, 트림에 들어가서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부분이랑 다 따주셔야 되는데, 자, 우선은요, 자, 이 다리도 그렇고요. 자, 여기 원통 다리나 이런 부분을 따주셔야 하는데, 자, 여기도 잘라버리겠습니다. 따주셔야 하는데, 문제는 지금에서 계산하기가 좀 그래요.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, 자, 이럴 때는 우선 여러분이 그려놓은 이 객체, 라이트 부분을, 자, 우선 위로 올리세요. 자, 올려서 로테이트로 회전을 시키세요. 지금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. 자, 보조라인을 당연히 그리셔서 무브로 조절을 해야 정확하게 따지겠죠.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 다음에 자, 무브로 좀 더 땡기겠습니다.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. 여기 부분이 이 다리 부분이고요. 자, 트림에 들어가서 그냥 마저 다 잘라가면서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? 자, 이 부분까지 했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? 자, 이제는 자, 여기 부분을 따주셔야죠. 이 기울기하고 자, 이 기울기하고 그죠? 자, 다 따셨으면 이제 뭘 하나요? 자, 다시 복구해 주셔야죠. 무브로 로테이트로 라인으로 자 이제는 뭐만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는 뭐가 남았나요? 자 여기 부분을 따주시고 여기 부분을 따주셔야죠. 그리고 대각선을 이어주면 되죠.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겠고요.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부터 밑에 부분이겠네요. 자, 이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뭐, 대략 나왔죠?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따보겠습니다. 이 원은 이쪽에서 따야 되니까요. 센터까지 해서. 됐죠? 자, 이렇게 놓고 나서 자,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중심선인데 너무 짧잖아요. 그죠? 이럴 때도 스트레이치. 자,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해주고 포인트 하나만 자, 이렇게 원하는 부위까지 늘려주시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자, 이제 다 됐나요? 자, 마찬가지 매치시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더니 어떻다? 이제 끝났네요.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로테이트도 사용을 해봤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이치를 위해서 선도 늘려보았고요. 자,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